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첫 중간고사가 시작된 고등학교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가 됐고요. 또 수시전형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가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특히 더 중간고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이 대학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분석과 진로 설정, 또 대입 전형별 특징과 대비 방법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과 또 수험생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다양한 그 수험생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정경원입니다. 이제 4월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중간고사 준비 그리고 또 6월 모평에 이제 매진해야 될 시기인데요. 여유를 잃지 않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시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 김호성입니다. 고3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힘들고 답답한 마음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럴수록 매사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저희 TBS 기상대가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시계의 애정남이십니다.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마 중간고사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좀 주력하는 시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신 바로 끝난 다음에 앞서도 정경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6월 모의 수능 일정이 뭐 고등학교 1, 2, 3학년 공이다. 6월 11일에서 일주일 앞당겨졌죠. 4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중간고사 포함해서 한 40여일 남짓밖에 안 남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환절기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본인들 계획 수립한 대로 원하는 결과 잘 나오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에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의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의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또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비교과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특목고와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대 지원을 희망하는 인무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네, 아, 어머니께서 네. 전화를 주셨군요. 어떤가요? 네. 요즘에 어머니가 보시기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 네, 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텐데요. 어머니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지금 중간고사 이제 준비 한참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네네. 중간고사 준비 잘하고 있나요?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머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저희 아이는 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하고의 경쟁력은 어떠한지가 알고 싶거든요. 네. 예.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예,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2.5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 1.5등급, 과학 1.3등급, 국수영과 평균 1.56등급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수학은 1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에서 2등급 하락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A는 3등급, 수학 B는 1등급, 영어도 1등급, 물리원과 화학원 둘 다 2등급입니다. 자, 지난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 A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B는 1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어는 2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물리원은 2등급 유지하고 있고 화학원은 3에서 2등급을 상승했습니다. 자, 교내 활동을 보면요. 2학년 현재 수학 영재학급 진행하고 있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청소년 과학 탐구반, 2학년 때 지금 인문학 동아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 있는 개인 봉사 활동은 1학년 때 12시간 했고요. 방과학교는 이제 91시간 수강하고 있고, 곡서 활동은 1학년 때 9권 읽었습니다. 자,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살펴보면 모든 과목으로부터 긍정적인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 교회 활동을 보면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클라리넷 연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청소년 과학 탐구 발표에 참가해서 은상 수상했고 예, 과기대학교 바이오센스 연구소 화학 생명공학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수상 내용을 보면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장려상, 선행상, 그다음에 화학 경시대회 5위 수상했습니다. 자,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연세대학교 의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학생부 종합이죠. 자, 2지망은 울산대학교 의학과 일반 전형의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3지망은 연세대학교 수학과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국어와 탐구 영역의 성취도를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뭐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전부 다 성적이 우수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다른 것들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국어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 우리 학생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수시에는 전형에 뭐 논술 전형이든 다른 전형들이 많은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가 일단은 좀 성실한 편이기 때문에요. 그 내신을 따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일단 들어서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일단은 예,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비교과도 살펴보면 뭐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성황 기록부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그 자기주도 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교내 수상, 그다음에 이제 과제 연구나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조금 미진하다. 물론 이건 2학년 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제가 한번 우선순위 진단해 봤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 3순위는 논술 및 정시로 진단해 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2순위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3순위가 논술 및 정시 전형으로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단 이유와 또 대비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은 지금 의예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의예과를 어떤 희망하는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예과라고 하는 어떤 전공 적합성의 활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교내 활동과 그다음에 교과 활동을 모두 다 두루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2학년 때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의예과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심, 그다음에 개인적인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각적으로 좀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전공에 관련해서 독서활동이 1학년 때는 좀 폭넓게 했다면 2학년 때는 좀 더 세부 전공으로 좀 더 책을 좀 더 고급스럽게 읽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의 이런 성적 추이를 본다면 뭐 2학년 또는 3학 1학기, 5개 학기가 전부 다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 상승하는 어떤 성적을 유지해서 5개 학기 평균적으로
1.2등급 정도 이내만 들어가면 일단 희망하고 있는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일반적인 이공계 학과 정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예, 좀 이렇게 승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1.0의 수준을 육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 공부까지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순위는 이제 논술과 이제 정시인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2, 3학년 때 계속 우수할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착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술에 대한 기본기에 갖춰진다면 충분히 논술 전형도 우리 학생이 쉽게 의예과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시까지도 물론 성적이 잘 나온다면 정시로 의예과를 가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다각도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형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와 울산대 등인데요. 희망 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예, 물론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인데 예, 그밖에 모든 학과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세학교입니다. 자, 학교 활동 우수 전형으로 이제 의예과를 선택했는데 17명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단계가 서류 100%, 3배수 모집하고 그다음 2단계 때 이제 면접이 30%가 들어갑니다. 연세학교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상당히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1등급을 요구할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고, 일단 면접은 심층면접이 아니라 인성면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단계 성적이 일단 우선 학생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워낙 1단계 성적들이 박빙이다 보니까 2단계 면접이 최종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작년에 한 18.2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울산대학교 일반전형입니다. 울산대학교 일반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 이제 논술까지 50대 50% 반영하기 때문에 예, 논술 전형으로도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예과 20명 모집하고 학생부가 50%, 논술이 50%고, 자, 학생부 평가는 이제 교과만 100% 반영합니다. 자, 여기도 연대와 마찬가지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1학년보다는 2, 3학년 때 이제 학생부 반영비 좀 높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전 과목을 연대와 마찬가지로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 만점은 주로 이제 1.2등급 이내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이 아니라 한 1.2 정도의 이내에 해당하는 내신 등 성적이면 어느 정도 학생부 만점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관건이 논술이죠. 자, 의예과다 보니까 이제 수리 논술과 의학 논술을 이제 150분 동안 보는데, 뭐 수리 논술은 알다시피 이제 수학과 관련된 논술이고요. 의학 논술은 기본적으로 의학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창의적인 사고 능력, 판단력을 묻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학 관련된 시사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69.5:1이고요. 실제 작년에 이 학교에서 발표한 수시 결과를 보면 예비 순위 10번까지 충원 합격이 되었고요. 최종 합격자의 학생부 평균은 1.96. 논술 성적만 높으면 2등급 대학생들도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다음 최종 합격자의 논술고사 평균은 400점 만점에 226.8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논술고사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 전형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수학과입니다. 예, 5명을 모집하고 기본적인 전형 방법은 앞서 했던 의예과랑 유사한데,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다르죠. 자, 의예과는 3개 영역이 이제 1등급이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2개 영역의 등급합이 4인데 자연계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탐구는 반드시 하나가 2등급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도 경쟁률은 22:1이었고요. 그다음에 화학과 같은 경우는 6명을 모집하고 작년도는 16.5:1인데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결과를 작년에서 대학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 한 90%는 내신 등급으로 약 1에서 2등급대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최소 2.0등급 이상은 돼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가 매우 우수한 학생은 과거 우선 선발처럼 2단계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7명 모집하고 작년에는 25.29: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했던 내용이 의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아무래도 일반고다 보니까 비교과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특목고와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는 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가 유리하다, 정시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우수하게 잘 나온 학생들은 이제 정시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높여가면서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있는 그런 전형들을 예,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의예과가 전부 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이 계속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비교과까지 우수하게 갖고 있는 학생이 더욱더 같이 지원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과연 특목고 학생이 유리하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학 사정관들이 각 고등학교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교과 성적이나 학교 프로그램들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의 특색, 학교의 환경,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실제 학교와의 어떤 편차보다는 그 학생이 그 해당 환경에서 얼마큼 열심히 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크게 예, 그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학생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대입 합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학습 컨설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습 컨설팅 일단 교과 성적,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내 내신을 위해 어떤 교내 비교과 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이죠.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2학년 그다음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남은 3개 학기 학교 내신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 시간에 어떤 그런 상위권 학생들은 그 50분의 수업 동안 그 필요한 내용이 5분일지라도 나머지 50분을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본인이 어떤 수업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에 별도 학습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하는 것은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5분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자기 학습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일주일 동안 정리하는 이런 식의 단계별로 정리하는 그런 짤막한 어떤 정리 부분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시간에 대한 안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전형이 수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정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 내신 기간과 이제 상충할 경우에 자칫 이제 학생들 중에는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이유안으로 내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내신과 수능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위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학생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죠. 일단은 그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 1학년 지금 비교과를 봤더니 아마도 그 참여 자체가 적어서 기록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주저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중에 성과물이 나온 것들은 또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반드시 모든 활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동기와 그다음에 진행 과정, 결과를 통해서 이 3단계로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들을 반드시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학 영재학급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그 영재학급을 듣는 와중에 그 20명 중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좀 더 자신의 능력을 발전할 수 있는가를 그 선생님들이 매 시간 수업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자기가 배우는 교과 수업 및 영재학급 이런 수업 등과 연결되는 독서 활동도 같이 한번 넓혀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약자, 배려 어떤 하는 마음으로 그 약자를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성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은 좀 더 전공과 관련된 독서활동을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책들을 좀 읽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잘 맞을 만한 추천 전형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우리 학생은 희망하고 있는 그런 연세대학교나 울산대학교 모든 전형이 다 추천 전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한 개 대학을 좀 더 이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자,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문과 두 명, 이과 두 명의 학생이 추천 선발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만 좋으면 거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는 의학과 14명을 선발하고요. 기본적인 단계별 전형은 연세대학교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수능 체저가 좀 더 완화가 되는 의예과죠. 즉, 세 개 영역의 등급합이 4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연세대나 울산대보다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류 평가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80%, 그다음에 서류 종합 평가 20%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학교장 추천서 등 종합적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학교 활동의 내실화가 되어 있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면접도 일반적인 인성 면접이 아니라 심층 면접이지만 교과 관련의 심층 면접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인재상과 부합되는 심층 면접을 준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그 인재상을 반드시 보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형은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유지 전형인데 이제 의학과에서 10명을 모집하는데 뭐 전형 방법은 위에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특징은 그 서류 평가에서 이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에 대한 종합 평가지만 면접 평가가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다 플러스 융합형 인재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문학적인 내용을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이죠. 일반 전형. 자, 여기는 이제 23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기본적인 논술고사의 성적의 인재는 결국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교과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술 준비, 수능 체저와 함께 맞춰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요. 네,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들어보시니까 도움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네. 예, 아이하고도 예, 잘 의논해서 예, 좋은 네. 결과 얻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니까 지금도 준비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파악해서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상담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내게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논술 및 정시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준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신 기간 이외에는 정시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전형입니다. 고려대 의학과 학교장 추천전형, 고려대 의학과 융합인재전형, 고려대 의학과 일반 전형 논술 위주로 추천해 드립니다.